북한 인권 감시를 위한 현장 거점인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의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의 이번 방한 중 활동 내용과 의미를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 이영환 국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이드 최고 대표가 이번에 방한한 주된 이유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개소식 참석이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서울 사무소가 개소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뭐 위협과 또는 뭐 협박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 서울 사무소가 뭐 다른 나라가 아닌 여기 한국 서울로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뭐 어떤 이념 진영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차한 뭐 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무소가 아주 힘을 받고 정상적으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네. 그 자이드 최고 대표는 서울 사무소 개소식 외에도 그 연세대 특강과 또 별도의 기자회견 등 여러 자리에서 그 일관되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현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그 억압 아래에서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세대 특강 때 이제 그 스피치를 하셨던 내용 중에 그 과거의 억압 아래에서 고통스러웠던 뭐 어떤 과거를 조사하고 또 이제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또 피해자들은 응당한 배상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두고두고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갈등의 유산을 남기는 문제가 되고 사회는 이제 혼란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그것은 특강 때뿐만이 아니라 기자회견 때나 뭐 또 NGO들과 미팅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인류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나치 시대 때 있었던 홀로코스트 문제나 그리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국제 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는 인권 유린이 심각하게 벌어진 나라들의 상황을 지금 대처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뤘다가 네. 인류가 결국 후회를 하는 일들이 많았었다. 네네. 당장 북한 인권 문제를 지금 당장 다뤄야 된다는 걸 강조한 부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 나치의 잔혹한 그런 행동과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발언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오셨을 때 행보를 주목해 볼 부분이 우리나라의 일본군 정신대 성노예 여성분들의 분들을 이제 한번 찾아뵙고 세 분을 만나서 손을 잡고 얘기를 듣고 일본 아베 총리가 이제 이 정신대 할머니들을 네. 꼭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도 그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지금이라도 다 들춰내고 가해자를 시비를 따져야지 되고 또 그 피해자분들에게 응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네. 이것이 일본군 정신대 성노예 문제와 또 이제 현재 북한에서 겪고 있는 그 인권 문제들이 이렇게 일정한 궤를 이룬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처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한 유산들이 잔재가 나중에 남아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오랫동안의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문제다라는 그런 시급성을 강조해 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한편으로는 자이드 최고 대표가 그 북한의 인권 침해가 정권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서울 사무소의 활동 방향을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 인권 침해가 정권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일단은 책임의 주체가 정권 쪽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요. 네.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은 북한 사회 전체를 이제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조직적인 국가 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COI 보고서,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의 주요한 이제 초점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 북한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한 가능성을 강조를 많이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서울 사무소도 그러한 일을 계속해야지 되기 때문에 북한에 일어나는 그 반인도 범죄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이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최신화되고 또 구체적인 침해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탈북민들과의
어떤 접촉도 많이 하고 또 인터뷰도 훨씬 더 이제 엄밀한 조사 체계를 갖춰서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틀을 갖춰가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에 이제 이 서울에 이 사무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좋은 가능성이 열린 것은 네. 기존에는 이제 일본의 납북자 문제들이 납치 문제의 어떤 핵심 이슈로 일본 정부의 노력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으로 납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사회가 훨씬 더 많이 그 유엔에 보고가 되고 또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북한에 좀 더 엄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들을 수집하는 그런 활동이 주요가 되겠는데 네. 그 자이드 최고 대표가 이러한 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그런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 북한과 대화와 협력도 추구하겠다는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까요? 네, 일단 북한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놓겠다라는 것은 아주 바른 접근이라고 봅니다. 뭐 북한이라고 하여 언제든지 강경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북한 자체로도 정권 유지 차원에서라든지 국제사회의 압력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는 시기도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고요. 한 가지 이제 현지에서 여기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또 그 자유 대표가 했을 때에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 대북 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에 아주 원칙적으로 분명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그 인권 문제와 또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도저히 옳지 않은 방법이다. 네. 조건부 지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잘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침 이제 북한적인 지금 심각한 가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그 문제대로 이제 뭐 유엔의 기관들부터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들에서는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대로지만 또 당장 시급한 문제들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북한에게는 압력의 메시지와 함께 또 대화 유화적인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영환 국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과 함께 최근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러 한국을 방문했던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활동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